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찰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U5+ 270 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2007년식 20만 4,000km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차량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께서 이제 끌고 이제 막 매장에 도착하신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관 상태는 살짝 더러울 수 있다는 점, 네, 유의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 상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일단 은색 색상의 차량답게 뭐 흠집이라든지 뭐 기스 같은 거는 네, 눈에 잘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뭐 도장면 자체도 뭐 크게 스크래치가 있다던가 뭐 도장면이 올라왔다던가 하는 데 없이 아주 매끈한 라인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그릴 역시 네,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범퍼 라인 쪽 보게 되시면은 뭐 돌빵이라든지 뭐 찍힘 흔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보게 되시면은 뭐 백화현상, 깨짐,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양호한 거의 신차와 같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일반 전구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하단부 안개등 역시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앞쪽 본네트하고 운전석 핸다는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보게 되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단차 현상이라든지 뭐 색틀림 그런 현상은 보여지지 않고 있기는 한데, 네, 아직 상품화 작업이 거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군데군데 이렇게 문콕은 조금 있다는 점 네,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고객님께서 앞 타이어 신품으로 교환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래갖고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네, 2007년이라는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만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앞쪽은 신품으로 교환을 해놓았고 뒤쪽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 휠 보게 되시면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면부 뒤쪽 유리부터 시작해서 썬팅, 그리고 여기 트렁크까지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뭐 뒤쪽에는 찍힘이라든지 뭐 그런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트렁크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그리고 뒤쪽 유리 역시 뭐 썬팅지가 떴다거나 썬팅지가 찢어졌다거나 한 대 없이 아주 양호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전 차주분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객님 말고 이 전에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3M 그 회사를 다니시던 분이세요. 그래갖고 썬팅지 하나만큼은 네, 아주 좋은 걸로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차량이라서 지금 트렁크에 짐이 조금 실려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항상 이제 리뷰를 할 때 보면은 뭐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다, 짐 수납할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은 짐이 이렇게 한가득 들어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넉넉한 트렁크 공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와서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쪽 테일램프 보게 되시면은 네, 뒤쪽 테일램프 뭐 깨지거나 뭐 습기가 찬다던가 백화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뒤쪽 헤드램프 역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석과 달리 문콕은 전혀 없어요. 문콕은 보여지지 않고 있기는 한데 군데군데 아주 약간씩의 흠집이 있다는 점만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시트 컨디션 네, 약 그 연식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완전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밑에 바닥 매트 역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2열 공간 암레스트를 내려보게 되면은 뒷좌석 열선 시트와 앞에 이제 라디오라든지 미디어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소리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걸리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204,215km, 그리고 이제 아주 소량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앞쪽 대시보드 보게 되시면은 하이패스 기계는 고객님께서 따로 이렇게 달아놓으신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쭉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아틀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 자, 후방 카메라 역시 뭐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TCS 오프기는, 그리고 뭐 기상 깜빡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이렇게 라디오 미디어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네, 볼륨 소리 역시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더 아래쪽에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과 여기 있는 양쪽에 있는 버튼으로 좌우 독립 에어컨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기어봉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미션 변속할 때도 뭐 미션 튀김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뭐 전혀 아예 없어요. 뭐 확실히 이제 전 그 차주분께서, 네, 그 3M 다니시던 분 이후에 타시던 분이 이제 기아를 다니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 관리는 확실히 잘 해두신 그런 차량인 것 같고, 이쪽에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여기 이쪽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1단 그리고 이렇게 2단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양쪽 모두 다 작동을 잘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엔진룸 자체는 조금 더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엔진 소리 지금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굉장히 일정하게 아주 조용하게 잘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이제 하부 점검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서 하부를 봤는데, 뭐 누유나 미세 누유조차도 없는 완벽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기아의 오피러스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셜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